요즘 MBTI가 뭐 대세잖아요. MBTI를 표현하자면 I라고 극I라는 거죠. 네, 완전 내향이 너무 내향이에요. 그렇게 소문났었다지요. 맞습니다. 거의 무한대 I이신 분인데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뷰가 좀 어려운 스타, 난해한 인터뷰의 1, 2위에 좀 촉각을 다투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소심 끝판왕의 좀 그런 면모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본캐의 성격과 달리 스크린에서는 아주 강렬하고 야수 같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누아르의 탈을 쓴 볼빨간 청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 엄태구 씨입니다. 2007년 영화 기담으로 데뷔한 17년 차 배우거든요. 한마디로 무명 시절이 꽤 길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무명 시절에 작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을 때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셨다는 거. 아, 말하는 대로. 아, 예. 아, 명곡이죠. 네, 그때 한참 힘들었을 텐데. 그 가사대로 다음날 할 게 없고 안 보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재정적으로는 방세가 한 그때 월세였는데 24개월까지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24개월? 네. 그 집주인께서 그거를 그냥 네. 이해해 주셨어요? 네, 네.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요즘 뭐 일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한 달치 갖다 드리면 그 비타민을 항상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집주인이 계십니까? 그냥 내 영상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네. 참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집주인을 만났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데뷔 때부터 너무나도 소심한 성격 탓에 이 밤새 준비를 해와도 너무 긴장을 해서 현장에서 실수를 정말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 그 순간에 멍해지고 긴장감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느 날은 현장 가는 데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데 약간 무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영화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2016년도에 개봉한 송강호 씨 주연의 밀정이에요. 이 밀정으로 이 엄태구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됐고 배우의 길을 지금까지 쭉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엄태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 그리고 낙원의 밤에선 주연을 맡았었고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 놀아주는 여자 등 다양한 작품에서 정말 팔색조 같은 연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당시 집주인분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해하실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프리선언하고 처음 소속사에 같이 소속돼서 후배예요. 근데 회식을 하면 정말 묵묵히 밤새 술도 안 먹거든요. 진짜 회식 때 묵묵한 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봤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친구랑 웃겨보려고 막 밤새 노력했는데 절대 웃지 않고 묵묵히 있다가 이렇게 본인의 일을 정말 잘하고 이제 착한 그런 청년을 기억하는데 너무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꿈을 향해 정진한 모습 정말로 응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생활고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요? 네, 어딜 가든 시그니처인 이 고양이와 함께하는 분이죠. 통통 튀는 매력으로 방송계를 사로잡았던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근데 낸시 랭 씨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옛날엔 밝고 튀는 어떤 매력을 가지신 분인데 요즘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봐서 저도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낸시 랭 씨의 이 생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낸시 랭 씨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낸시 랭은 문화예술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왕진진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10월 낸시 랭이 왕진진의 폭행, 협박, 거짓말 등을 주장하며 파경을 선언했는데요. 결국 지난 2020년 9월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낸시 랭, 이 최고 위자료인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이 법적으로 남남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낸시 랭은 여전히 과거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낸시 랭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이 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려 사채빚 10억 원을 떠안아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1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고작 결혼 생활이 10개월인데 큰 빚이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일단은 낸시랭 씨가 정말 믿고 사랑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당시 기자회견 열었을 때 현장에서 기자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낸시랭 씨한테 대놓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정말 아니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했는데 낸시랭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까 말한 또 질문하신 궁금했던 그 모든 기사의 내용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낸시랭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는데 마카오에 있는 친엄마와 동생이 굉장히 잘 산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주면 마카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낸시랭 씨는 그 당시 결혼을 결심할 만큼 믿었죠. 사랑했죠.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남동 집을 담보로 해서 1금융권, 더 나가서 2금융권 또 더 넘어서 사채까지 끌고 와서 무려 8억 원을 이 왕진진에게 건넸다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막막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7년이 지난 현재 이 빚이 줄기는커녕 이 높은 이율 때문에 점점 더 늘어서요. 총 금액이 8억 원에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자로만요. 무려 한 달에 60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낸시랭 씨 스스로가 7년간 엄청난 이자를 낸 것조차 이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난 애쓰고 7년 동안 돈을 뭐 열심히 버셔가지고 이걸 갚았는데 원금은 줄질 않은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한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아무리 벌어도 은행에 이자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허무하게 없어진 게 7년이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현재는 월세방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생각보다는 평수는 좀 커요. 네, 그죠? 몇 평 정도 돼요 여기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집이 아니라 좀 힘든 일을 겪어서 집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이사를 다니다가 지인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 없이 월세 안 내고. 어? 그럼 공짜로? 공짜. 그 관리비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사를 여러 번 한 그동안 네다섯 번 다니고 그러니까요. 됐어요. 이제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뭐 그래도 그 와중에도 주변에 좀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야, 근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맞죠. 상황에서 저렇게 매일을 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 집에 살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이혼 후에 5년 동안 지인의 집들을 돌면서 계속 얹혀 살았다고 하고요. 한때는 월세 오피스텔에 살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월세를 11개월이나 밀렸고 보증금에서 재해주셨는데 이것도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도 더 이상 헐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거처 마련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면 이 빚 상환에 좀 오랜 시간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8개월 전에 한 너튜브에서 낸시랭에게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은 상황이고 한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예술을 통해 극복했고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꿋꿋하게 무조건 이겨낼 거다라는 다짐을 전한 바가 있어요. 지난 8월에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시를 열고 있거든요. 이런 빚 한 번에 싹 청산해 할 수 있는 정말 대박 작품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7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갚아오시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